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을 건데 많죠. 이제 지금 이제 좀 준비해야 될 거 뭐가 있어요? 꼭 수능 가기 전에 자기 배너 쪽으로에다가 연필이든지 볼펜이든지 세 개를 만단 말이야. 그 자기 가방에다 넣어놓는단 말이야. 넣어놓으면 실수를 안 해, 실수를. 그 펜대를 잡았을 때 실수를 안 한단 말이야. 근데 엄마도 요즘 엄마들은 그런 거는 안 남겨두더라고 보면. 근데 그게 시험 볼 때 그게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 가지고 있어 품었던 거죠, 제일 처음에. 그래서 그 자기 마음을 안정을 또 시켜준단 말이야. 그리고 실성님이 어쨌든 보호해주고 움직여주니까 그거를 잘 간직하고 시험 볼 때 가져가면 진짜 도움 많이 돼 보면. 꼭 그게 부적이야 보면. 자기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이 이제 한두 개 두세 개 막 틀려서 격차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. 그런 애들은 제가 대학도 좋은 대학도 보내줬고 경찰 시험 봐서 붙게도 해줬고 몇 번을 떨어졌단 말이야 시험을. 근데 그걸 너무 의존하면 안 돼.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. 공부를 공부는 충분하게 해야 된다. 많이 해야지 조건인데. 그냥 공부 진짜 잘해도 시험 당일날 다 틀어져갖고 시험 문제를 바꿔서 틀어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운이 있으면 시험 고친 거 하나씩 밀려서 붙는 애들도 있고. 이거는 비방이야. 그냥 조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보면. 자기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움직여놓고 뭔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.